듣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그 발음이 무슨 부드럽게 나와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목사님. 추석 때 언제 어디 가세요? 저는 저희 아버지 댁에 그냥 당일날. 예, 사익동에? 예. 아, 사익동 아닙니다. 김해. 본가가... 김해입니다. 아, 이제. 김해. 자, 간단히 이단 딴 거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, 먼저. 아, 너무 오랜만에 승단한 거라 가지고. 네. 좀 감개가 무량한 그런 지점도 있고. 아, 진짜? 네. 아직? 이게 1단하고 2단은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. 처음에 1단 땄을 때는 갈띠에서 검은띠 올라간다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, 1단 따고 제가 한 16년을 있다 보니까, 네. 이게 1단 하면 좀 뭔가 어딘가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, 2단을 꼭 따고 싶다는 생각이 좀 계속 있었는데, 2단을 이렇게 딱 띠를 받으니까, 아. 일단보다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. 좀. 지금 2단이면 이렇게 어때요? 이게 실력이, 본인 실력이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? 아니면 거기에 나는 생각이 다들 뭐 블랙벨트면은 극진 가라도 블랙벨트 어마어마한 실력을 요구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네네. 우리가 그냥 이미지 하는 거는. 네. 본인 생각할 때 2단 실력이 어때요?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아직 택도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, 저는. 그게 왜냐면 저는 초단을 땄을 때 제가 초단을 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, 사실.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운이 좋아서 저는 승단을 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. 그런데 이제 요번에 2단 딸 때도 아, 내가 제가 생각하는 극진가라대 2단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하고의 그런 갭이 아직 좀 상세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고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벨트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확실히 어렸을 때보다는 더 깊이 인식하고 있고. 네.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실력보다. 네. 좀 그 사실 다양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승단자에게 있어서는 피지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좀 심리적이고 좀 리더십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또 요구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, 네, 듭니다. 내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뭐 초단을 따냐. 네네. 승단은 꼭 자기 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는 그 충족이 돼야지 승단을 하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해요. 그게 좋게 이야기하면 사실 뭐 겸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회피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고 내가 무슨 목사가 되나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동기들보다 제가 목사는 수를 늦게 받았습니다. 다 동기들이 강도사가 되고 나서 이제 2년인가 3년 뒤에 자연스럽게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. 안 받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네. 이제 교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목사로서 목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좀 깨달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그냥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물론 턱없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승단을 보는 건 좀 그렇죠. 아, 네네. 그거는 이제 약간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2단이라는 그 발음이 훨씬 부드럽게 나와. 왜냐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신학들을 조금 이제 좀 이제 그걸 배격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이단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그런 좀 편견들을 좀 깨고 좀 우리가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항상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또 너무 틀에 박히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고깝게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이라는 그 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굉장히
역설적인 애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반은 진지하게 반은 약간 또 그런 재미를 위해서도 꼭 2단을 사실 좀 따고 싶었거든요. 내가 바로 2단이다 이런 약간 그런 걸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.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단을 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자 이제 4단을 노려보자. 이어져서 네. 이종 선수 이번에 어떨 것 같아요? 진짜 냉정하게 4차 선수 영상 봤어요? 예 봤어요. 어떨 것 같아요? 잘하셨어요.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대안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런 안전한 이미지가 우수 강한 것 같고 굉장히 실전적이고 굉장히 또 매니아틱하고